안녕하세요. 순삭 밀톡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, 이 기자입니다. 아, 이번에 내가 만든 순삭 밀톡 공모전을 한다고 해서 공모전에 당첨 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합니다. 아, 그 전에 여러분들 댓글 중에 그 샤르세안 소고기 사줘라, 너무 감사합니다. 역시 제 마음을 알아두시는 분들은 시청자들뿐이 없으시군요.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. 제작진, 과연 내 동료일까?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사람일까? 왜 이래? 제가 그 병상에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. 전화가 와서 언제 태어나냐? 아직 모르겠다고 하니까 일단 방송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,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제가 이러고 삽니다, 여러분.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저 오늘 소고기 먹는 겁니까? 뭐라고요? 아, TV요. 일단 재미, 감동, 그리고 채점 포인트가 중요한데요. 무려 80%의 채점 포인트를 차지하는 게 바로 조회수입니다. 이 조회수,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으셔야 되고요. 무기나 전략 전술, 전쟁사에 관한 얘기를 토크, 드라마, 뮤직비디오 등 모든 장르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. 1등 상금이 얼마죠? 300만 원이요. 나 이거 하면서 지금 조회수 가장 높은 게 뭐였나? 우리가?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는 순삭 밀톡, 국민 유튜버의 역습, 여러분 제대로 한번 역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저희 오늘 진짜 소고기 먹습니까? 먹어볼래요? 아, 일단 사주고 얘기해봐. 사주고 먹을까?